2000년생 새롭게 시작하는 점에서 내 마음이 붕붕 떠 있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 놓고 움직이셔야 실수가 없고 남한테 인정도 받을 일이 있으니까 조금은 자중을 하세요. 1988년생 바쁘기는 하되 내 손에 쥐는 것이 적다. 근데 내 욕심은 너무 큰데 그 욕심만큼 못 쫓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누그러뜨릴 일이 있어요. 그러지 마시고 한 발짝씩 천천히 움직이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내 마음이 너무 급하다 보니 내 앞에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러시니까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 1976년생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멀리멀리 올라갈 일은 있겠다. 왜 지금부터는 내가 관우 머리에다 꽃을 꽂는 형국이니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고 움직여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칭송할 일이 있다 하시니 뭐든지 열심히 하신 끝에 좋은 일은 있으시겠습니다. 1964년 욕심은 하늘끝만큼 많다지만 그 욕심만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자중하시는 편이 낫고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남의 말에 경청을 하시는 게 손재수가 좀 덜하실 일이 있어요. 특히 중순경에는 남의 말을 안 듣다 내 고집대로 하시면서 금전으로 손실이 들어오니까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1952년생 내 몸수도 별로 좋은 것도 없지만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이 태산이다 하셨어요. 근데 이거는 그래도 두 달, 석달 넘어서야 그 근심이 걷어지기 때문에 내 몸수 전부터 잘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.